남에게 유익이 되는 삶. 중세 어느 마을에 포도나무가 말라가고 있었다. 포도나무는 당시 사람들의 생계와 관련 있어 포도나무가 말라 죽으면 큰일이었다. 사람들은 포도나무가 말라가는 이유를 찾았는데 원인은 진딧물이었다. 나무 곳곳에 진딧물이 우글거렸다.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진딧물을 없애려 하였지만 역부족이었다. 지금처럼 농약이 있지 않아서 다른 방법이 없었다. 허탈감에 농부들은 땅에 주저앉았다. 농부들이 당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기도밖에 없었다. 농부들은 수도원에 수도사들과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어느 날 알록달록 점이 있는 벌레들이 때로 나타나서 진딧물을 잡아먹는 게 아닌가? 진딧물을 잡아먹는 벌레의 정체는 무당벌레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무당벌레를 신이 내려주신 벌레라 여겼다고 한다. 무당벌레는 한 마리당 진딧물을 최대 250여 마리까지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무당벌레 100마리 정도만 풀어놓아도 하루에 수만 마리의 진딧물이 없어지게 되는 셈이죠. 농약과 달리 유해 성분도 남기지 않는다고 하니 친환경적입니다. 무당벌레를 사람에 비유한다면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